네, 추대의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700억 원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적에서는 다만 1,600계약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는데, 현물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좀 집중적인 매도의 힘이 강하죠. 그런 점에서 주가는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어제와 좀 비슷한 장의 흐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현재 1,600선 초반고까지 다시 한번 제자리로 간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윤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후만 되면 좀 여러 이야기, 도대체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게 뭘까요? 너무 이야기, 소식이 많긴 많아요. 예. 하락 요인만 나오면 확대 해석에서 매물이 나오는 그만큼 공포 심리가 여전히 시장에 장악을 하고 있는. 뉴스가 너무 많은, 근데 그걸 다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승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5에서 10% 급등을 했죠. 네. 반면에 그 항공이라든지 호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에서 10%씩 빠졌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극단적으로 갈려버린 하루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증시가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공포 심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뭐, 하루에 1,700명? 확진자가 예, 네네 뭐, 그런 아 식으로 지금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고, 올라가네요. 예. 그다음에 사망자도 100명이 넘어섰고, 그다음에 50개 주 전체가 다 걸렸고, 뭐, 이런 식의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전해지고 있었지만, 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부양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을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견고한 흐름은 좀 보였었습니다. 이걸 주도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후베이성을 갔다라면 어제 시진핑은 마스크를 벗고 갔어요. 네, 사진으로 확인하셨을 거예요, 예, 많은 그게 분들이. 무슨 뜻이냐면 어제 중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21명이 걸렸는데 그중에 20명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두 명이라는 그러니까 한 얘기죠. 명이죠. 한 명, 한 명.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확진자가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코로나가 끝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 종목들 다 중국 소비주였어요. 중소비 관련주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움직였죠. 자, 지금 그두 나라 이게 저 2시부터 이게 빠지길래 뭐가 있었나라고 다 뒤져봤거든요. 이게 뭐 CNBC, 블룸버그, 로이터부터 CNBC부터 시작해서 해서 다 보셨을 중국이나 뭐 거예요. 다 예. 뒤져봤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빠졌다라면 뭔가 있는 건데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예. 문제가 아니라 보면 일본 증시가 1% 넘게 강세로 보이다가 1.8% 빠져요. 아, 이때부터.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3%가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고 하락폭이 컸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거 얘네들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하락폭을 이때 2시부터 키웁니다. 그러면 2시 정도에 뭔가 나온 건데 네.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호주의 경기 둔화 이슈, 경기 침체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이때 이미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5%, 6%씩 급락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 또 중국 증시에서도 보면 중국 상품 선물 시장. 네. 그쪽이 대부분 다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리가 이렇게 내려가요? 하한가를 가요.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가면서 시장이 문제죠. 그럼 뭐가 있었나? 막 뒤져봤거든요. 1600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 일본 아수다로 아수다로 총리가 그 이때 2시 정도에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IOC에서는 그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잖아요. 7월 네. 24일부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나 연기는 없다. 그러니까 결정 안 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취소나 예. 연기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프랑스 올림픽 위원장이라든지 몇몇 위원장들이 야, 그러면 아마 그때까지 코로나가 확진되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한 거에 대해서 결정을 못 했어요. 일본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확답을 안 했는데, 이때쯤 돼가지고 아스다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되더라도, 뭐, 우리가 좀 안전하게 할 테니, 국민들, 뭐 선수들 다 보내라. 그게 올림픽 정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한마디로 더 합니다. 그게 문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뭐냐면, 만약에 이제 올림픽이 취소되거나 연기, 취소되면, 그 판매했던 티켓들 있죠? 네. 환매 불가, 환불 불가다. 환불을 안 한다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항력적인 거에 의해서 이제 환불 안 하는 거니까 되는데, 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 일본에서 올림픽을 취소나 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정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오히려, 있고요. 네. 만약에 일본에서 올림픽 이번에 안 열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퍼부 운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기 둔화 이슈가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봤던, 제가 생각했던 내용 말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이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슈 때문인 거죠. 네.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이 시간대, 이때쯤 좀더 시간이 지나서 이탈리아 사망자가 2,500명이 넘어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영향을 줬고, 거기다가 또그 12시 정도, 네. 이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세계은행에서 발행한 뭐 팬데믹 채권 관련돼가지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날수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그때는 영향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포 심리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그마한 이슈에도 확대해서 가는 경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1,600포인트면 그렇죠.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이고, 그때는 뭐 여러 곳에서 뭐 디폴트 나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단행이 됐을 다음에도 더 빠졌지만 그보다 지금 더 낮은 수준이에요. 훨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였었던 카드 대란. 그 다음에 그때 사스 있었죠. 그때보다도 지금 더 낮아요. 그때가 0.67배니까 어제 종가 그 수준이었거든요. 그보다 더 낮아진 거죠, 지금은. 그러면 그때보다도 더 나쁘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코로나가 야기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국경 폐쇄.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빗장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성 대류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반응을 할 수밖에 이렇게 없는 반응을 할 거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말씀이세요? 뭐 중국, 일본 같은 경우도 1% 넘게 상승하던 일본이 지금 현재 1.8%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뭐 호주도 7% 빠지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무섭습니다. 2시 이후에 하락은. 그 부분 같은 경우. 이유를 뚜렷 뚜렷하게 알 수가 참. 없으니까. 그리고 속도가 한번 빠지면 이렇게 너무 빨라요. 예, 그 그렇죠. 환 예전부터 이야기됐던 게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어떤 하락의 추세를 잡아 그렇게 대비를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힘들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자꾸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도 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하루 내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참 이거라도 사그라져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일단 2시 이후의 움직임은 대단히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걸 좀 우리 팀장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마감 결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동시효과 상황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600선 하회했네요.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마감 결과에서는 좀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번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80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592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 경제 동시효과 상황에서 6%의 하락입니다. 480선에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